귀한 날,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본문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미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텍스트를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통상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본문이 갖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극점이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진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그 이후로 남을 속이거나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쟁취하려고 꾀를 부리지 않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그 정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굉장히 중대한 이 본문이 24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점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가사처럼 오늘 야곱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봐버린 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원하시는 분,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야곱을 좀 심층에서 쫓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국경을 넘어서 형과 운명적인 만남을 코앞에 둡니다.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을 핸드폰이나 뭐 메일 전자우편이 없는 그 시절에 20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감감무소식이었던 그 야곱이 고향의 고향집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지막 형의 모습을 봤을 때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살기를 품었던 그 형의 대노하는 모습을 뒤로 두고 엄마의 권유로 잠깐 한 길어봤자 한 달 정도 있게 될 줄 알았던 그 타지에 그는 20년 동안 정말 고생고생하며 드디어 그래도 이쯤 되면 여러분 금이요 한양 아닐까요? 맨손으로 집을 그 옷보따리 하나 들고 나왔던 그가 그래도 당시 기업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아마 만감이 교차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렇게 그 초조해했을까 할 정도로 그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둡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굿뉴스를 전하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뉴스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형님과 함께 더불어 출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시 400이라는 숫자는 게릴라 전술에 쓰이던 군인들입니다. 이 400명은 그래서 정예 부대의 숫자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러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능히 이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출정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거의 다 맞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느냐 붙었느냐라는 전화를 받기 전 기억하십니까? 또 그 밖에 중대한 문제가 앞에 놓였는데 아직 결과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전날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그 마음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해 있었어요.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런 거요 막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타진하다가 그것도 불안하니까 또 다시 무릎 꿇고 또 기도했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먼저 형이 화가 누그러뜨릴 만한 그 재산들을 앞에다가 세웠다가 본인은 최종 자기 직계 가족과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강을 건너지 않았던 상황에 밤중 무슨 생각이었는지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가족을 그리고 자기가 최후 마지막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을 다 강으로 건너보냅니다. 강으로 건너보낸 뒤에 야곱은 드디어 오늘 저 24절 첫 줄 인생에 홀로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혹은 청년들은 저 인생에 홀로 되는 시간이 없겠지만 아닌가요?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은 저 24절에 야곱의 인생에 홀로 되었다라는 저 문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오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할 때 야곱의 어떤 부분이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답이 저 24절 첫 줄에 있습니다. 뭐죠? 홀로 남았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얄궂은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23절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야곱이 누구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나게 돈을 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얼룩덜룩 점지고 아롱진 염소와 새끼를 제 목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야곱은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낫기만 하면 아롱지고 점이 있는 낫기만 하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런 그 블루오션이 없었고 그런 틈새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돈을 벌다가 잠이 든 돈을 세다가 잠이 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었던 그 돈을 그렇게 벌었던 재산을 갑자기 어느 날 강 건너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둘이 서로 경쟁하듯 자녀를 낳으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많아지던 그 행복했던 날에 그 자녀와 처들마저도 야곱은 강 건너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그 재산을 제가 지켜드리고 증식시키지 않았습니까?의 그 야곱이 그 군사 분계선에서 그 자신을 따라온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그의 고백처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홀로 된 것입니다. 우리 그 김혜리 자매가 전체 카톡에다가 친구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생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활발히 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명을 선고받고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의미 없어진 때처럼, 야곱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홀로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또 저나 혹은 젊은 집사님들에게는 없겠지만, 완전히 홀로 돼서 사면이 더 이상 진퇴양난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야곱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이 홀로 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중요한 점과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용하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좀 고쳐가면서 오늘 여기서 좀 얻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오용이 되냐면, 지금 이 말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야곱의 이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은 성도가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듯한 것으로 해석이 많았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많았던 해석은, 야곱이 그 처자를 앞에다가 두고 에서가 와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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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 야곱을 죽이는 순간까지 야곱은 비겁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한때는 이제 그 말씀을 저도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볼수록 여러분 그런 해석은 좀 어려운 겁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철을 앞에다 두고 자식이 도륙을 당하고 와이프가 도륙을 당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까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의 신앙이 집을 떠난 때 어리숙하고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얻는 그 배경에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 해석도 사실은 너무 삭막한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보니 또 하나의 그 잘못된 해석.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나무의 뿌리를 잡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 산에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좀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면,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다 보내고 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무릎 꿇고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24절을 너무 순식간에 읽어버려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찬찬히 성경을 보면,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본인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막 전심으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야곱은 어느 누구를 만나면서 거기서 실갱이를 벌였던 겁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도 오형이 뭐냐면 그 함께 씨름한 하나님이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고 야곱의 의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상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법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 것 같으니 허벅지를 치고 반칙을 하고 나서 그 게임에서 이겼다? 이것도 이상한 해석입니다. 뭐 이런 해석들은 차차하더라도 오늘 저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저 구절만 풀면 나머지 성경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절이라면 관절을 치매입니다. 저 구절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어떤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빵을 만드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간증에 이런 겁니다. 제 젊었을 시절 제가 방탕하고 방임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돈 잘 버는 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치셨다라는 표현이 저 표현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관절을 치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관절을 쳐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걸을 수가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예전에 교통사고를 제가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그분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냈을 때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쪽에서 보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곱이 절뚝이면서 갔다 그러지 구급차로 실려나갔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즉 관절을 쳤다 그럴 때는 진짜 친 게 아닙니다. 저거 영어 성경 네 개를 다 대조해봐도 저기서 부러졌다거나 쳤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즉 한국 사람이 저것을 해석할 때 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어에서는 터치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거를 갖다 대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딱 쳐가지고 이게 똑 부러진 게 아니라 보세요. 손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를 뭐라 그러냐면 만지다, 갖다 대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가입니다. 지금 잠깐 조시다가 이 말씀을 들은 분은 내가 졸았다고 지금 저 문을 나가라고 하나? 그런 나가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표현의 말투가 그 말, 그 단어가 나가입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쳤다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것.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려서 고친 자식보다 만져서 고친 자식이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시나요? 맞아서 고친 것보다 만져주셔서 고친 사람이 오래가. 왜 때리지 않고 만지셨냐 하면 야곱이 지금 이때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나름 본인의 삶의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태호 있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때 야곱의 노상의 포인트는 하란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고 좋은 생활에 좋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벌은 돈을 가지고 주저앉거나 처자식을 가지고 주저앉거나 혹은 난 그 땅은 다시는 쳐다보기 싫어 그 땅에 가서 형 에서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길 들어가? 라고
생각할 만한 때 야곱은 하란에서 등을 돌려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 하나님이 때리긴 왜 때립니까? 그건 어루만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허벅다리에 손을 넣어 앉으셨을까요? 그거는 그날 밤 야곱이 마지막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진짜 야곱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그랬어. 이제는 야곱아, 네가 벌어놓은 거, 네가 네 머리로 굴리는 거, 네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 그리고 네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방패와 보호막들, 네가 끝까지 놓지 못하던 것들, 오늘 그거 같이 정리하자. 그 밤이 얍복강 앞에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이었어. 그날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은, 야곱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20년 동안 네가 하란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들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었지. 이미 네 안에 있었던 축복에 대해서 네가 발견하는 시간이었지. 자, 이제 집이 다 가까워 왔네. 이제 나하고 같이 정리하자 하던 밤이 그 밤이었어. 공교롭게도 야곱은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기댈 만한,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강 건너로 넘어간 뒤에 야곱은 비로소 모든 것에서 홀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그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황에 자기를 진정, 자기를 지금까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든 모든 길에 대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 그의 환도에 하나님이 손을 넣어 만지신 겁니다. 이 만지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입습니다. 이 밤이 얍복강 앞에 야곱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야곱처럼 얍복강 앞에서 있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약의 예수님 시대가 지나온 우리로서, 우린 언제 얍복강 앞에 서 있으며 우린 얍복강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손이 우리 심장에 불어와 만져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그의 피 흘린 손으로 우리 환부에 손을 넣어서 우리 옛사람이 힘줄이 끊어지고 우리 옛날 사람으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끊어져서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며 우리 몸에 담고 있는 우리 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린 매번 얍복강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며 때로 두려워서 방어기제를 세우는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예수가 과거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확인하며 점점 우리 안에 속사람이 빛을 비추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전두환 손자 되시는 분이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합니다. 그 할아버지 은닉된 재산 25만원 남았다는 그 뒤에 숨어있던 검은 돈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의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검은 돈을 법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오는 법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아, 그러면 그 돈을 왜 환수할 수 없나요? 여러분, 그 대답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왜 환수하지 못했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에는 책임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에게 청구합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그가 정말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변제는 이미 예수가 치루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뼛속까지 들어와 뼈를 꺾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절어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주나임 교회는 많은 영혼이 아니더라도 비록 한두 영혼이라도 그 길에 그 동행에 함께 어깨를 걸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개학하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했던 사실이 뭐냐면 주나임 교회에 없던 보증금이 생겼고 뭐 금액은 부동산 업자들이 2천만 원이 뭐 돈이냐고 뭐 그래도 저희 2천만 원이 2억이라 아니 20억이라 그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2천만 원을 잃어버릴까 봐 되게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두려웠지만 그 교회 터를 빌려주겠다고 하시는 동산 부동산 혹은 소위 건물주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계약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도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 그럴 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투고 있었어요. 저도 혼신의 힘을 다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터를 얻어서 어떤 환경에 어떤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내일 일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곱이 가졌던 얍복강 앞에서의 그 심정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망연히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초심이 살아있다면 2023년 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너희가 감히 추측할 수도 없었던 그 큰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한치 앞을 모르지만 야곱처럼 모든 것을 다 저 강 밖으로 내보낸 사람으로 돼 있다면 예, 두려울 수 있죠. 피가 마르고 입이 마를 수 있겠죠. 몸이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계속 우리가 죽음의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 어두움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낮은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강 건너로 보낸 사람이 나 맞습니까? 그리고 주나임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대리 자매가 중보 요청 올려준 진서연 자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주님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